깊고 푸른 거제의 바다. 배도 경쾌하게 파도를 탄다. 정민 씨는 이 배의 막내 해녀다. 바다에서 이제 갓 사계절을 보았다. 아직 배울 것 투성이. 마음은 급한데 늘 손이 더디다. 빨리 물에 들어가고 싶어요. 매일 좋아요, 이 물에 들어가는 게. 아, 집에서 뭐 쉬는 날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생각나요. 들어가고 싶어서. 아직 그래서 1년밖에 안 돼서 그런가. 이 일이 너무 재밌어요. 이런. 허리에 차는 연철도 선배들보다 두 배는 무겁다. 물속에 차고 내려가는 실력이 아직 부족한 탓이다. 선배들을 따라 정민 씨도 입수. 깊이 숨을 참고 바닷속으로 향한다. 오늘 캐야 하는 것은 홍합. 가을 바람이 불면서 알이 차기 시작했다. 초보 해녀치고 정민 씨는 숨이 꽤 깊은 편이다. 그만큼 오래 작업할 수 있다는 얘기다.